조선시대 왕릉을 지키고 보호하는 관리를 능참봉이라 불렀는데 종구품직으로 관리 가운데서 가장 낮은 벼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무덤을 관리한다는 상징성이 컸고 왕을 직접 마주할 기회가 다른 직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변변찮은 미관 말직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능참봉은 왕릉에 속해 있는 전답과 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을 하였고 매년 왕이나 왕후의 기일날 능에서 지내는 제사인 기신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낼 때 물자를 충당하는 일들을 맡아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바쁠 것 없는 벼슬이었지만 왕이 제사를 지내려 능에 행차할 때 능 주위가 더럽거나 주변 나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면 큰 벌을 받았기에 1년에 한두 번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긴장된 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능참봉은 왕의 효성이 지극할수록 고생하는 벼슬이라고들 말하곤 하였습니다. 조선 임금 중에서 효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정조 임금이 화성 능행을 하던 중 있었던 일화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조 임금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라고 시호를 올리고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의 화산 밑으로 옮겨 모신 후 현룡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그때 현룡원을 관리하는 김참봉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의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던 행각승이었는데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김참봉의 집도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찾아온 손님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안으로 모신 후 늦은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김참봉과 행각승은 세상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참봉은 행각승이 매우 유식하고 비범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참봉의 정성어린 대접을 받은 행각승은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신세진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한 가지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며칠 후 큰 비가 내릴 텐데 그날 밤 장원세자 능을 도포로 덮어주고 그 옆에 엎드려 계십시오. 일러준 대로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그대로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각승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어딘가를 향해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 무렵 정조 임금은 아버지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행차하여 화성 행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요란하게 천둥번개가 치며 세차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 임금은 비를 바라보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서 이 비를 맞고 계실 아버지는 얼마나 춥고 외로우실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화가 치밀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능참봉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설마 따뜻한 방에 누워있는 건 아니겠지? 정조 임금은 잠시 생각을 하다 선전관을 불러 상방검을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능참봉의 집으로 가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만일 술에 취했거나 계집을 품고 있다면 즉시 베거라. 급한 어명을 받은 선전관은 김참봉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김참봉은 그 시간에 능에 있었습니다. 행각승에게 들은 말 때문이기도 했지만 임금이 거동에 있는 상황에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전관은 김참봉이 초저녁 때 관복을 입고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능 근처에 있을 것이라 짐작하여 능 쪽을 향했습니다. 능 앞에 도착하니 김참봉은 세찬 비를 맞으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선전관이 김참봉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이대로 있게 해주시오. 나는 능참봉이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오. 설사 능참봉이 아니라고 해도 옛 어른 생각을 한다면 어찌 방 안에서 편히 누워 있을 수 있겠소. 선전관은 김참봉의 말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정조 임금에게 있었던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정조 임금은 그런 충성스런 신하를 잠시나마 의심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세찬 빗속에서도 아버지의 묘를 지켜주는 능참봉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조 임금은 김참봉을 불러 후한상을 내리고 더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